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오늘은 아머드 사우루스 컴팩트 시리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쪽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룡이 보이고, 네, 비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공룡과 비클이 이렇게 안쪽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공룡과 비클이 있습니다. 티렉스 컴팩트 시리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변신했을 때 모습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좀 더 자세하게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변신할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설명서 같은 것들도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가 언박싱을 해봐가지고 한 번씩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이게 한 2주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도착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아직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리케라톱스부터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밀어두고, 자, 일단 옆쪽을 네, 테이핑을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테이핑을 제거를 하고요, 트리케라톱스 공룡과 비클을 꺼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공룡부터 볼까요? 트리케라톱스 시저죠. 이렇게 생겼고요. 디테일 나름 살아 있습니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해 줬고요. 네, 구멍은 이제 비클하고 합체할 때 이용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구멍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뿔이 있고요. 뿔은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인데 여기 나중에 합체할 때 이렇게 되어야지만 합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말랑말랑한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클은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바퀴는 이렇게 돌리면은 굴러가고요. 이렇게 굴러갑니다. 상자 안쪽에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변신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리케라톱스 시저 합체 한번 해볼게요. 쿵쿵쿵쿵쿵쿵. 처음에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은 뒤쪽에서 비클이 퓨웅 오게 되고요, 뿅 뜨면서 합체를 하게 되죠. 자, 이제 합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요, 이렇게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가 앞다리, 그리고 뒷다리, 그리고 안쪽에 꼬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클이 날아오를 때 여기 날개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날개 부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헤드 부분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게 되겠죠. 자, 앞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뿔을 잡고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뿔을 살짝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체가 탁 되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 부분이 완성되면 이제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 꼬리 부분을 빼주세요. 촥 빼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앞쪽 부분을 들어주세요. 촥. 그리고 앞다리부터 내려주세요. 촥. 그리고 이쪽도 내려주세요. 촥. 그리고 뒷다리를 하나씩 내려주시는데요, 그냥 하면 여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들면서 내려주세요. 촥. 이쪽도 살짝 들면서 촥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날개를 잡아서 이제 머리 합체를 하고 이렇게 와서 쑥 결합을 하면 되는데요, 안쪽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여기 홈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촥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트리케라톱스 아머드가 합체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머드 사우루스 완성이고요, 트리케라톱스 시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체를 하죠. 쿵쿵쿵쿵. 굉장히 멋있게 합체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합체를 했어요. 자, 아머드 사우루스 네, 보시면 그 드라마 보시면은 이렇게 합체가 되는데 거의 흡사하게 기믹을 맞춰서 합체되는 동작과 비슷하게 하려고 장난감을 만들려고 꽤나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뭐 아쉬운 부분들도 살짝 있죠.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조형 내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변신이 되었고요. 자, 다음은 프테라노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테라노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 제거를 해주시고요. 열어서 마찬가지로 설명서는 안쪽에 또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자, 이쪽도 테이핑 제거를 해주시고요. 열면은 잉용 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클리 있습니다. 자, 이제 리오의 합체입니다. 처음에 잉용이 쭉 날아오죠. 자, 날개가 접혀 있는데요. 이렇게 날개를 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촥 펼쳐가지고 엄청나죠. 보시면은 비교를 해보면 네,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날아오죠. 이렇게 날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비클이 따라오죠.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차차차 합체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날아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래쪽을 분리를 해주세요. 이거 딱 열고 아래쪽을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쪽이 턱 부분하고 아래쪽 아래 배 부분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촥 오게 되죠.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 턱 부분을 분리를 해주세요. 따로 떼서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턱 부분에 보면 여기 홈이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배 부분에 보면은 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부분에 요 일자형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끼워지거든요. 그러면 발하고 같이 이렇게 배 부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날아가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날개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촥촥촥 합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볼게요. 날개는 이런 식으로 촥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촥촥촥. 헤드 부분 있죠? 헤드 부분을 이렇게 촥 빼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헤드 부분을 촥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슉 가면은 슉 따라오게 되는데요. 여기 날개 부분을 잡고 딱 누르면은 여기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홈이 있어요. 등 부분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이거를 장착을 해주세요. 탁 이렇게. 그리고 놔주면은 이렇게 일단은 등 쪽이 걸리게 됩니다. 등 쪽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맞춰주세요. 날개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여기 끼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탁 눌러가지고 끼워주시고요. 이쪽도 탁 눌러가지고 이 부분 끼워주세요. 그러면은 날개까지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멋있게 이렇게 보시면 구멍에 홈에 맞춰서 여기 중간 홈에 맞춰서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밑에 보면 얘를 여기 이 부분도 결합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탁 입까지 맞물리게 하면은 합체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프테라노돈 변신이 되고요. 네, 합체죠. 아머드와 합체해서 아머드 사우루스가 완성이 됩니다. 날개는 따로 접을 수가 없어요. 잉용 모드일 때는 네, 날개 이렇게 굽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머드를 합체한 상태에서는 네, 굽히거나 하지는 못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랩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랩터. 자, 랩터 보면요. 이쪽에 테이핑 제거를 해주시고요. 비클 있고 비클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 활용하고 비클 자체도 같이 합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테이핑 제거해주시고 랩터를 꺼내주세요. 랩터 이렇게 스텔라인가요? 착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클 굉장히 멋있어요. 약간 오토바이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자, 컴팩트 시리즈 랩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 공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랩터. 네, 질감 표현 잘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홈 부분은 합체를 위해서 이렇게 등 쪽이랑 다리 부분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 턱이 움직입니다.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앙앙앙앙 이렇게
턱부분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색상은 약간 블루빛? 블루톤? 네. 약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여기 기믹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퀴가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좀 변경이 가능한데 뒤에도 막 이렇게 나중에 바퀴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그런 비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변신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랩터가 이제 막 오죠. 툭툭툭툭 오는데요. 이제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얘가 따라오면서 아이니가 푸슉 하면서 뭐 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촥 오면서 변신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부분, 앞부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분리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요렇게 펼치면 이 헤드 부분이 나옵니다. 머리 부분 꺼내고요. 여기 보면 또 팔 부분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탁 열고 여기도 탁 열어서 착 열어주세요. 그리고 탁 빼주세요. 이걸 그러면 얘가 앞으로 촥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서 머리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머리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합체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지금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다리 부분 라인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다리 라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퓨. 팔은 아쉽게도 이 부분은 가려주지 못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라인이 맞춰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설계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 홈 부분 빠져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탁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쿵 떨어지면 꼬리가 아직 남아 있죠. 꼬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면 이 오토바이 뒤쪽에 비클 뒤쪽에 꼬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를 촥 이렇게 빼주세요. 촥. 그러면은 꼬리가 이제 촥 해서 꼬리가 와가지고 이 홈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멋있는 또 랩터 아머드 사우루스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 비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또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 바퀴를 벌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붕 이렇게 뜨는 뭐 것처럼 약간 비행기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오토바이 모양으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클이 되겠고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클은 네, 랩터 비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좀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르는 듯한 이렇게 놓아주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T-Rex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망의 T-Rex 컴팩트 시리즈고요. 이쪽에 커팅을 해주고요. 테이프 커팅 그리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조정석을 먼저 떼주고 변신시킨 후에 다시 조정석을 합체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테이프 커팅을 해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T-Rex와 불스죠. 불스와 이제 비클을 꺼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T-Rex 한번 변신을 합체를 할 건데요. 그 전에 T-Rex 한번 보고 갈게요. 눈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질감 표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T-Rex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홈 부분이 이제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합체를 위해서 파져 있고요. 턱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앙앙. 턱 밑에도 이렇게 홈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분명 디테일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합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Rex가 쿵쿵쿵쿵 오죠. 쿵쿵쿵쿵 오면 뒤에서 이제 자, 이번에 진짜 제대로 변신되는 장면을 이제 합체하는 장면 이번에 이번 화에서 12화였나요? 12화가 맞나요? 12화가 맞나요? 네. 이렇게 후 이제 사막에서 전투하는 씬 그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변신이 나, 이제 합체하는 씬이 나오는데요. 그게 퓨 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쪽을 분리를 해주세요. 퓨 이게 먼저 날아갑니다. 퓨 따로 날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뒤쪽에 날개 부분을 탁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촥 나오게 되죠. 촥 나오고 꼬리 부분이 촥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축축축축. 여기도 다리가 축축축축. 그리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먼저 헤드 부분 결합하고 잘 맞춰가지고 중간 부분 결합을 하고 난 뒤에 홈에 맞춰서 넣고요.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여기에 합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쪽에 홈이 있으니까요. 와가지고 조종석을 이렇게 합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원래는 이제 뭐 합체 기믹을 뭔가 하려고 했다가 따로 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홈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쿵 하면은 자 이제 T-Rex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자 아머드 사우루스 완벽한 변신을 한 T-Rex를 보도록 할게요. T-Rex는 그래도 팔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라인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살짝 튀어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맞게끔 네 비슷하게 라인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입을 다물면 이렇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앞쪽을 좀 연결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이 아래쪽 턱을 턱 부분을 프테라노돈처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딱 맞물리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계를 해서 따로 그 이 부분을 활용을 하지 않으신 거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T-Rex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도 라인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감싸지지 않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략적인 모양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럭스 버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강이 되어서 좀 더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팩트 시리즈 굉장히 멋진 테라노돈 사이즈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육중암 T-Rex 트리케라톱스 랩터도 오히려 크죠. 오히려 트리케라톱스가 좀 더 많이 육중하고 커야 하는데 네 오히려 가장 아담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랩터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굉장히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랩터는 요 피클이 따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Rex 멋지죠. 네 체형으로 해서 T-Re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강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역시 멋진 이 피클 형태도 굉장히 멋진데 이 합체했을 때도 멋진 리오 흑룡이죠. 프테라노돈 굉장히 멋있습니다. 칼날 장착이 따로 되지 않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무기는 여기에서도 무기 표현은 따로 이제 해주지 않았는데요. 추가 무기는 디럭스에서는 또 표현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서는 어쨌든 추가 무기 부분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디렉스에서도 아마 디럭스에서도 그 부분은 표현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미니피규어 사정 미니피규어에서도 이제 무기 파츠들은 따로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가 나오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어서 또 다른 이제 야머드 사우루스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장난감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네 반대로 이제 변신을 합체를 푸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스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앞쪽에 머리를 슝 빼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날개를 잡아서 자 변신의 반대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다리를 자 뒷다리부터 나왔으니까 뒷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꼬리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접어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와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들어가면 여기를 살짝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피클 모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랩터가 아닌 부테라노돈 보도록 할게요. 퓨 오죠. 부테라노돈도 이제 합체를 해제합니다. 자, 역방향으로 헤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날개 벌려가지고 네, 합체를 해제합니다. 퓨. 자, 이제 날개를 접어야겠죠. 머리 부분 이 뒤쪽으로 제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맞물리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 턱 부분 빼고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 빼주세요. 그 다음에 턱을 여기 있는 이 부분 일자 라인에 그대로 꽂아줍니다.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그대로 또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 보면 또 홈이 일자 홈이 있어요. 여기 일자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돌출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끼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시면은 촥 하고 합체되는데요. 이 비클 모드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까는 네, 변신할 때는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세련되게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보라색으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니 이쁩니다. 이렇게 퓨 된 모습 보여드렸고요. 날개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익명일 때는 이런 식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접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랩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랩터. 랩터는 이제 바퀴를 이렇게 세워준 후에요. 바퀴를 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 날개 부분을 딱 잡아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꼬리는 반으로 접어주세요. 꼬리는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위로 오도록 접어서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서 촥 벌어진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오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 보면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앞쪽 홈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는데요. 자, 이렇게 끼우고 이 바퀴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걸리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아래쪽 부분 여기도 홈이 있어요. 여기 부분 맞게끔 넣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잘 안 될 때는 여기 살짝 벌려가지고 넣어준 뒤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티렉스 마지막 합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쿵쿵쿵쿵 퓨. 조정석을 먼저 떼주고요. 퓨웅.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 날개 부분 들어서 쿵. 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머리 부분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전에 꼬리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꼬리부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헤드를 넣어줍니다. 머리 부분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리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도 앞쪽으로 다리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비클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비클 모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머드 합체와 또 해제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컴팩트는 정말 컴팩트한 제품이고요. 자, 말 그대로 컴팩트한 제품이에요. 한 번에 공룡과 이런 자동차 또는 비행기 같은 이런 비클을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가 있고요. 이걸 또 합체를 하니까 더욱 재미난 제품이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뭐 공룡은 공룡대로 가지고 놀기 좋고 또 비클은 피클대로 또 가지고 놀기 좋아요. 바퀴들도 다 돌아가게 되어있고요. 뭐 변신도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꼭 합체를 하지 않더라도 비클로만 변신을 시켜서 좀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머드사우루스 컴팩트 시리즈 4종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았고요. 생각보다 이 공룡들 디테일이 좋았고요. 뭐 구멍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합체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합체되는 부분들을 거의 유사하게 재현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머만 따로 이렇게 변신을 시켜놨는데 이런 식으로 공룡과 또는 기계 이런 식으로 대치를 시켜서 뭐 서로 간 이렇게 합체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놀아도 굉장히 좋을 정도로 디테일이 좋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만질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디럭스가 조금 더 기대되는데요. 디럭스도 예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오게 되면은 네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네 예전에 피규어 미니 피규어 탑사키 한번 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탑사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티렉스 먼저 트리케라톱스를 가장 아래쪽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랩터를 올리면 됩니다. 이게 참 딱 맞는 게 랩터가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탁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트렉스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트렉스는 여기 랩터 어깨 쪽에다가 발을 발톱을 이렇게 놓는 식으로 해서 살짝 올려놓으면은 중심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안 그러면 살짝 아래쪽에다가 네 어깨 살짝 뒤쪽에다가 발톱을 걸치면 되겠네요. 어깨 살짝 뒤쪽에다가 이렇게 발톱을 걸쳐주세요. 그러면 이게 약간 머리 부분이 수평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프테라노돈을 날개를 펼친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니까요. 펼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 아래 턱을 티렉스 머리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해봤어요.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탑사키 놀이 네, 하나 둘 셋 넷 4단으로 탑사키 놀이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해볼까요? 되는지 얘네들도 올려서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꼬리는 여기에다가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꼬리를 이 비클 뒤쪽에다가 결합을 해줬고요. 그리고 비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결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은 바퀴를 감싸지고 있는 듯한 손 모양이 나오면서 합체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지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탑사키로 마무리하고 종료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Cherry.